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리키는 거 읽고 뜻만 해주세요. bug. 벌레. Bug. Okay, 그다음 fox. Fox. box. Fox. 빵 종류예요. Bun. 여기에 이 녀석들 전부 다 이름씨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이니 여우야? 무엇이니 벌레다 도망가? 무엇이니 상자다? 그러니까 무엇이니 빵이다. 전부 다 이름씨. 그럼 계속해서 in the box 하면 그 상자 안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the box. 어디? In. In the box. 그다음 더 바로 그딴거 말고 바로 그 이름씨 앞에 써더 fox 한번 해. 더 fox. 더 bug. 더 bug. 더 box. 더 번. 그렇죠. 땀빵 말고 그빵 이런 뜻이야. 더 다음 계속해서 is 이다란 뜻과 is 있다란 뜻두 가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The fox is in the box. 뭐예요? The fox is in the box. 그렇지. 여우가 있다. 누가 뭐 한다. 더 박스가 있다. 어디에? 인더 박스에. 그러면 더 박스 인더 박스는 뭔 뜻이었더라? 더 박스 인더 박스. 그렇지. 오. 인더 박스에 있는 박스라 했어. 상자 안에 있는 영. 얘가 들어가면 문장이 되고요. 얘가 없으면 문장이 아니에요. 마침표 찍을 수 있으면 문장이죠. 얘는 이렇게 마침표 찍을 수 있어요.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하다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동문장 읽고 뜻 말하기. 들어갈까요? 오케이. 자, 얘는 소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에마. Emma has a fun pet. 뭔 소리죠? 그렇죠. 에마가 has 한다. 무엇을? A fun fact. 어는 이게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한 마리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란 뜻으로 쓴다 했습니다. 에마 has a fun fact. Emma has a fun pet.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죠. 에마 has a fun fact. 가지다란 뜻을 가진 애가 누구다? has나 have인데. 여기서는 해주를 써야 되는 규칙이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A fun pet. Emma has a fun pet. 어느 왜 쓴다 했더라? pet이 몇 마리라서? 한 마리라서. 그래서 Emma has a fun pet. 그럼 계속해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소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꾸 코흡이면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 걸려요. 에미. 그럼 얘는? 그렇지, 에밀릭스. 오케이, 에밀릭스 어 레드팝. 에밀릭스 어 레드팝. 에미 릭스 a red pop. 뭔 소리죠? 에밀리가 아닌데. 에미죠. 에미 릭스 a red pop. 에밀리는 좀 이따 나와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그렇죠. 에밀릭서 레드팝. 에미 릭스 a red pop. 그러면 이게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원래 릭인데 오케이. 하다시에 S 붙였어요.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그렇지, 이번에 어잘 붙였어. 팝이 몇 개라서 하나라서 이게 뭘것 같아요? 팝일 것 같죠? 에밀릭스 레드 팝. 에미 릭스 a red pop. 다음 드디어 에밀리 나왔네. 에밀리 Emily smells yellow. Very good. Emily smells yellow flowers. Emily smells yellow flowers. 뭔 소리죠? 그렇죠. smell의 뜻이 뭘것 같아요? 냄새 맡다라는 하다시예요. Emily smells yellow flowers. 오케이, 뭐였더라? 오케이, Emily smells yellow flowers. Emily smells yellow flowers.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자, 예,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 엘리사. 엘리사, 얘는 get. 오케이. TS는 to 소리네요. get. 얘는 오케이. wish이 아니고 들어볼까요? Alisa gets wet. Alisa gets wet. 뭐래요? Elisa gets wet. Alisa gets wet. Hey, 뭔 소리예요? Elisa가 물에 젖는단 말이죠. 오케이, 뭐였더라? 오케이, 뭐였더라? 오케이, 웻이라니까요. 엘리사 gets wet. 오케이. 엘리사 gets w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다가 뭐 잡아뜨리겠다, 넘어뜨리겠다.
자, 맞든 틀리든 읽기. 그렇지. 오, 잘 읽었어. Ellen wears a blue vest. Ellen wears a blue vest. 뭐라고요? Okay, Ellen. Ellen wears. 글자를 봐야지 다음번에 봤을 때도 읽을 수 있겠죠. Ellen wears a blue vest. 뭔 소리죠? 그렇죠. 엘렌이 블루 베스트를 입는다는 얘기죠. 엘렌 wears a blue vest. 오케이. 뭐였더라? 엘런? 엘렌 wears a blue vest. 오케이, 얘가 뭐예요? 오케이, where? 이거 뭐였더라? A blue vest. 오케이, 계속해서. 자, 얘랑 얘잘 읽으면 될것 같고, 잘 들으면 될것 같고, 얘는 잘 읽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Ellie helps with the cookies. Ellie helps with the cookies. 뭐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너무 틀린다니까? Ellie helps with the cookies. 뭔 소리죠? 그렇죠. Ellie helps with the cookies.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오케이, 그럼 얘가 뭐죠? helps. Ellie help. 원래 help인데 S 붙였어요. 하다시피 S 붙이겠어요. 이건 뭐였더라? With the cookies. 쿠키 드리라 했으니까. 쿠키에다가 S 붙였네요. 이건 뭐죠? With. 그렇지. 다음 계속해서. Okay, 자, 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정확하게 못 읽고 있어. 뭘까요? 오케이, 들어볼까요? Eddie plays with eggs. 그렇지, Eddie plays with eggs. 뭔 소리죠? 그렇죠. 뭐였더라? Eddie plays with 그렇지, Eddie plays with eggs. with eggs. 그다음
오케이. 얘만 읽어볼까? 오케이, 들어볼까요? Ed and Emmett are wet. Ed and Emmett are wet. Ed and Emmett are wet. 얘만 뭐라 그런 것 같아? Ed and Emmett are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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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뭐라 그런 것 같아요? R는 여기 있고요. Ed and Emmett are wet. Ed and Emmett are wet. 그럼 얘만 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 Emmett. 이거 애 됐고, 이거 미음 됐고, 이거 애 됐고, Emmett, Emmett, Ed and Emmett are wet. 뭔 소리죠? Ed와 그렇죠. Ed and Emmett are wet. 오케이, 뭐였더라? Ed and Emmett are wet. Ed and Emmett are wet. 오케이, 그다음. What? Okay. 얘만 한번 읽어볼까? Okay. 얘만 뭔 소리 할까? 그래, wind. 그럼 앞에 ed하고 붙여서 읽으면 바람이 있는 거야. 에드윈, 에드윈.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es Edwin have? What does Edwin have? 뭐라고요? What does Edwin have? 오케이, 뭔 소리였더라? 헤븐은 몇번 만나봤는데 뭐였어요? What does Edwin have? 뭔 뜻이겠어요? 오케이. Edwin 무엇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죠. What을 Edwin이 have 하고 있는지 묻는 거죠. 뭐였더라? Edwin have. 그렇지. What does Edwin have? 오케이, 그랬더니 he has on in 오케이, 이거 다 배웠던 거다. 피에이치 무슨 소리 나요? 그럼 CH는 무슨 소리 낼까? 어, C는 CH 아니니? 한별이 공부 열심히 안 할까 다 까먹잖아. 막 PH는 F하고 똑같은 소리 난다고 안 했니? 어? 그래서 얘가 뭐였어? 한별이 공부 열심히 안한 티가 너무 나잖아. 아니 얘 소리는 왜안 나?
들어볼까? He has an elephant. He has an elephant. 뭐래? Elephant 처음 봐? 어? 근데 이거 봐도 Ella, Font인 게 모른다는 얘기는 얘가 Ella, Ella, Elephant. He has an elephant. 뭔 소리예요? 오케이, 뭐였어요? 영어로 뭐냐고요? He has an elephant. 읽기 연습이 지금. 얘는 뭐였더라? 얘. 볼 때마다 모르면 어떡해. 아까 연습했는데. 얘가 무슨 소리 낸다, 얘가 무슨 소리 낸다, 이걸 공부 안 하니까 볼 때마다 어렵지. 뭐라고? 이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했어, 안 했어? 할 때, 얘가 무슨 소리 난다, 얘가 무슨 소리 난다 생각을 안 하는 버릇이 있어, 한별이가. 그러니까 볼 때마다 어렵지, 읽기가. 에드윈. What does Edwin have?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 에먼트. Ed and Emmett are wet. 얘는 에디. Eddie plays with eggs. 얘는 엘리. Ellie helps with the cookies. 얘는 앨런. 얘는 Where's? 얘는 엘리사. Elisa gets wet. 에밀리. Emily smells yellow flowers. 얘는 뭐라고? 오케이. 이렇게 보여요? 맨 이게. 얘가 무슨 소리 나고 얘가 무슨 소리 나겠네. 그래서 뭐. 에미. 매니가 아니고 에미. Emmy licks a red pop. 얘가 무슨 소리 나고 얘가 무슨 소리 난다. 여태까지 배우고 그걸 가지고 책 읽는 연습하고 있어. 새로운 거딴거 배우는 거 아니야. 얘는 뭐라고? 아주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있구나.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 난다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 하고 있구나. 에마. 그래갖고 영어가 안 들어요. Emma has a fun pet. 오케이. 여기 사람 읽어주세요. 에미. 여기 사람.
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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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태까지 이거 배웠다. 사람 이름. 뭐라고? 엘리사. Elisa gets wet. 사람 이름. 지금 한별이가 어떤 글자가 얘를 들었어. 얘가 잘못 읽겠는데 들었어. 들었으면 그 그때 뭐 해야 되냐? 얘가 무슨 소리 했고 얘가 무슨 소리 했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소리만 내고 지나. 글자는 쳐다보지도 안 하고 소리만 내고 지나가니까 글자를 다시 보니까 그게 어떤 소리가 나는지 기억이 안 나. 이게 뭐였더라? 앨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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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렌 wears a blue vest. 사람 이름. 뭐라고? 엘리. 에을리. 엘리. 아이가 이 소리 내못 내. 아이가 이 소리니까 엘리 엘리 Ellie helps with the cookies. 에디 에드 앤 에멋 엘렌 에멋 Ed and Emmett are wet. Yeah, 사람 이름. 뭐라고? 얘는 아무 소리 안 나니? 에드윈. 에이, 지금 한별이가 글자를 보고 이걸 에드윈이라고 들었어. 클래스 카드 들으면 소리 다 내. What does Edwin have? 이거 에드윈이구나. 그러면 얘가 에 소리 됐고 얘가 드 소리 했으니까 이건 에드고 얘는 W가 U 됐고 I가 E 됐고 N이 니은 됐으니까 얘는 윈이구나. 합치니까 에드윈이구나. 이거 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읽기가 힘든 거야. 선생님이 이거 다 가르쳐. E가 E, 에, 어 소리 난다. D가 드 소리 난다. W가 우 소리 난다. I가 I, E, 어 소리 난다. N이 니은 소리 된다. 안 가르쳐줬냐? 가르쳐줬는데 왜 그걸 안 해? 안 하니까 읽을 때마다 힘들잖아. 그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읽기 능력, 읽기 향상되는 게 달라요. 뭐 계속 힘들게 읽고 싶으면 지금처럼 앵무새처럼 글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 알겠어? 오케이, 수고했고요.